싫습니다. 아, 이거 먹고 살고자 하는 짓인데 그 피까지 뽑혀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야, 그러면 어떡하냐? 수술하려면은 10명 정도의 피는 확보해놔야 하는데 저 겨우 8명밖에 안 된단 말이야. 사실 10명의 피를 확보했는데요. 그중 2명의 혈액에는 좋지 않은 균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아, 제 피에도 균 들어있어요. 에이즈요. 에이즈 아시죠? AB형이 우리 병동에서 너밖에 없어서 그래. 에이즈가 나오는지 어떤지 우선 검사를 해보자. 어? 자, 가자. 아, 이거 잠깐 아유, 남자가 피 요만큼 좀 뽑기로 서니. 아, 뭐라고요? 피 요만큼 뽑기가 그렇게 아깝고 싫으면요? 관두세요. 필요 없어요. 거봐라, 거봐. 빨리 가자. 아이고, 아이고, 지가 되려 큰 소리야? 야, 가자. 에이, 가. 기분이 어떠냐? 영선 씨가 미안하다고 와보자고 해서 왔어. 별로 미안해하는 표정도 아닌데요. 아주 꼬소하다는 얼굴이군요. 네, 그래요. 도살자에 끌려온 송아지 같은 얼굴하고 있군요. 좀 어떠십니까? 많이 좀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통증이 오는 이 3분간은 실제로 죽는 기분이 들 정도로 통증이 오니까요. 저 수술하시면 정말 괜찮아지시겠죠? 아, 예. 이 협심증이라는 게 심장에 공급돼야 할 피가 혈관이 막혀서 일으키는 증세니까 막힌 혈관을 열어주면 정상이 됩니다. 예. 그럼 저 수술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스케줄 언제 잡혔지? 내일 아침 9시입니다. 신선한 혈액은 확보됐고? 네. 어머니, 이분도 헌혈을 하셨어요. 자네가?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헌혈까지 다 해주시고요. 별로 고마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기 싫어 억지로 했으니까요. 예. 얘가 이렇게 버릇이 없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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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먹었어요? 아니요. 귀 먹지 않고 여기 달려 있어요. 남의 앞길 가로막치는 거 좀 비교해요. 내가 언제 남의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아, 여기 막았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200원만 빌려주세요. 나 사채업자 아니에요. 그럼 차 한 잔만 사주세요. 조금 전에도 주스 마시는 거 봤어요. 아유, 그 책에게 더 살찌면 시가 공해 되니까요. 그만 마시죠. 반갑습니다. 어, 어서 와라. 어, 왔구나. 아니, 이 집안이 왜 이래요? 이 방 좀 수리하느라고. 아니, 그 멀쩡한 방을 수리는데요. 아이고, 난장판이. 예, 예. 좀 수선스럽더라도 참아라. 어? 오늘 밤에는 현수하고 같이 자고. 아, 이게 모처럼 폭 쉬려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아, 예, 예, 예.
너한테 중매가 들어왔지 뭐냐? 어? 무슨 그룹 회장님 댁이래. 아, 이거 제 옷은 어디 있어요? 어, 저 현수방 옷장에. 현수방에 가서 갈아입어. 아니, 근데 갑자기 수리는 왜 하시는 거예요? 어, 중매를 선 장 선생이란 양반이 먼저 우리 집을 둘러보겠단다. 어? 우선 그 여자 눈에 차야 중매를 하는데 그 여자 안목이 보통 높은 게 아니래. 뭐 웬만한 집, 뭐 이런 재벌집 혼사만 맡고 있으니까 뭐 어지간한 집 눈에야 차겠니? 아, 그래서 그 중매장이 눈에 들려고 제 멀쩡한 제 방을 뜯어고치시는 겁니까? 뭐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너도 결혼하게 되면 저 방으로서는 적지 않겠니? 그 베란다 쪽을 터서 방을 좀 크게 만들려고 그런다. 결혼은 제가 언제 결혼한다고 했습니까? 아, 결혼이야 언제라도 할 거 아니냐. 아, 겸사겸사해서 수리 좀 하겠던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 아니, 미영이와 결혼 승낙을 해놓으시고, 아, 중매는 뭐고 회장님 댁은 또 뭡니까? 미영이는 널 피해서 도망가 버렸다면서? 도망이라뇨? 미영이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러더라. 미영이가 뭐 편지 써놓고 너 몰래 이사가 버렸다고. 걔가 그래도 지 분수를 알고 지 쪽에서 물러나줬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그 미영이가 내린 용단 네가 못 내린 데서야 말이 되겠니? 이참에 너도 미영이 달려마고 잊어버리도록 해라. 아 참, 그 중매 들어온 댁이 무슨 그룹이라고 합니까? 아, 자세한 건 그분이 와봐야 알아요. 어쨌든요, 무슨 재벌 그룹의 회장님 댁은 회장님 댁인가 봐요. 엄마, 먹을 거 좀 없어요? 형거리가 배고픈가 봐요. 아이고, 헝그리 오빠 또 헝그리 하는구만. 헝그리 참 간대? 아니요, 늦게라도 간대요. 뭐 좀 의논할 게 있다고요? 무슨 의논? 대학 포기하고 그냥 전문대학 다닐까 생각하는 중인가 봐요. 뭐? 야, 이거 이게 누구 거야? 수진이 네 거냐? 예, 저... 너 양담배 피워? 아니요, 저... 아니요, 저가 뭐야. 너 아버지한테 용돈 얼마 다 쓴다고 막 양담배 사피냐? 아유, 너 저기 담배 안 피운다고 엄마하고 약속했잖아. 이거 뭐 좋은 거라고 피우니? 아버지도 담배 끊으셨는데. 아니, 저 원고 쓸 때나 리포터 쓸 때요. 생각이 잘 안 나면 아무래도... 그래서 양담배 피면 생각이 슬슬 잘 나고 그 담배 연기 속에서 주옥 같은 것이 줄줄 쏟아져? 어? 양담배 못 피면 원고도 리포트도 다 못 써? 여보. 아니 저 양담배가요 니코틴 성분이 좀 적다고 그래서 어떤가 하고 한번. 아, 예. 너 뭐 잘했다고 말 듣구냐? 잠 자고 있지 않고. 야, 세상에 얄밉다 해도 양담배 피우는 대학생 녀석들보다 얄미우거나 못 봤어. 애국을 혼자 하는 것처럼 그냥 양키 고홈 하면서 입에 다 양담배 피우므로 예레이 싸가지 없는 녀석아 있지. 아이고. 아니 뭐가 우습다고 아직도 킥틀대냐? 킥틀대길. 아. 아빠한테 혼나면서 죽은 듯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게 웃기잖아. 이별께라도 할 말이 없지 뭐. 할 말 있어?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냐? 킬킬대고 날뛰시는데 한마디 했다간 괜히 쓰러지실까 봐 참고 있었지. 그래, 할 말이 뭔데? 뭐 할 말이 있냐? 이번 대학 신문에서 양담배에 관한 의식조사가 있는데 나더러 양담배에 관한 수필을 쓰라는 거야. 그래서 양담배 맛이 국산 담배 맛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고 한번 사봤단 말이야. 아이고 핑계하는 무덤 없다더니 둘러다 대기는. 아이 진짜야. 범의 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는다고. 양담배를 피워봐야 양담배를 관한 글을 쓸 거 아니야. 화장실에서 한번 피워보고 잊어버리고 두고 나왔다가 괜히 날벼락 맞은 거지 뭐. 아, 그래. 그러다 치고 우리 한번 믿어나 보자. 응? 그래. 아니 정말이란 말이야.
이 피가 없어졌잖아. 이 피검사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 네. 이거 응급검사실 보내서 빨리 결과를 알아보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이봐요, 이봐요! 귀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나요? 왜 못 들어요? 아이, 날 보고 이봐요라고 불렀어요? 그래요. 난 이봐요가 아니라 김현우라고 합니다. 저 피가 없다니요? 피가 왜 없죠? 어제 분명 열살 한 분 피를 확보했는데요. 피요? 수술할 때 수혈을 다 했는데. 그럼 수혈이 또 필요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별로 뭐 그런 건. 근데 아까 과장님이 왜 피가 없다고 피검사를 다시 해보라고 하셨죠? 아, 그거요? 아, 그거는 혈액 속에 있는 그 피가 아니고요. 영어로 피 웨이브라고 합니다. 피파요. 피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혈액 속에 있는 칼륨이나 나트륨의 농도를 알 수 있는 그 곡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심전도 검사에서 그 피 웨이브가 없어지면은 그 피 검사를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칼륨이 너무 높으면 빼주고요. 너무 낮으면 더 넣어주는 건데 보통 뭐 피가 있다 없다로 표현하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음. 의사 될게요. 무슨 말인지 짐작은 돼요. 네, 멍청이는 아니군요. 침팬치 IQ 정도는 되니까요. 덱도 보기보다는 참 자상하네요. 네. 뭐 의과대학 6년을 보내고 나면요, 심한 덜렁이도 그냥 꼼시가 되죠. 아니면 환자의 위주머니 속엔 가위나 칼이 들어있지 않을 날이 없으니까요. 아이, 전 검사실 가야 됩니다. 승용차? 아침 출근은 당신하고 같이 한다고 치지만 나야 시간 강사니까 뭐 출퇴근 일정해요. 명색이 대학 교수가 학교 앞에서 대방동 가요, 대방동 가요. 택시에 대고 악수기도 창피하고 그나마 뭐 잘 잡히기나 하면은요. 시도 때도 없이 만원으로 다니는 전철도 지겹고요. 그래서 자영을 사시겠다, 응? 게다가 뭐 당신은 사흘이 멀다 하고 회식이다 회의다 세미나다 해서 당신 차 얻어 타고 오기도 힘들죠? 대학에서 실기 수업 늦는 날은 집에 오는 수험생들 시간에 맞춰서 오기도 허덕인다고요. 아니, 식구 둘에 자가용이 꼭 두 대가 있어야 되겠어? 응? 안 돼요? 내 차 당신이 몰아. 내가 의도 타고 다니지 뭐. 그럼 됐어? 아, 대학 시간 강사료가 몇 불나 된다고, 참. 아니, 자동차 월북가 쓴 돼요. 아, 참. 아이고. 당신 분은 돈 대란 말 안 해요. 아유, 마음대로 하시오. 자가용차를 사든 비행기를 사든 꽁초든 주머니 돈이 뭐지가 난 모양인데. 응? 가구는 역시 이태리제나 프랑스제가 우아하고 품위가 있구나. 아유, 그럼 좀 비싸긴 해도 실증이 나지도 않고 쉬 날지도 않아. 자자손손 물려줄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값이 좀 비싸야 말이지. 너 정도면은 그만한 것 정도는 들여놓고 살만하잖아. 우리 영감님이 뭐라 그러실까? 아유, 아니 그만한 옆주머니도 없어? 글쎄, 아주 없기야 하겠냐마는. 상대가 장녀사라면은 재벌집하고 사돈 맺는 거는 떼놓은 당상이야. 잘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도록 해. 그럴까? 너희 아들 현우, 걔가 어떤 신랑짜리니? 인물 잘났겠다. 아, 실력 있고 학벌 좋겠다. 집안 확실하고 장래 총방 되겠다. 공주님이들 못 잡겠어? 이번 기회에 아들한테 아낌없이 투자해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말도록 해. 잘 될까? 장 선생이 너희 아들을 점 찍은 거니까 이번 일은 다 된 거나 마찬가지야. 걱정 말어. 자, 우리 빨리 먹고 사우나에 가자. 지금 가면 아마 장 선생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선생님, 어디 가시는지 타시죠? 같은 방이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난 대방동 쪽이야. 그러면 저 안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제 승용차? 아니 국산 승용차도 아니고 외제 승용차를 사겠다고? 값은 얼마 차이가 안 나던 거려. 난 그리 큰 차도 싫고요. 소형 외제 승용차 갖고 싶어요. 아니 왜 소형을 사? 아니면 중형을 사지? 그 뭐 소형이나 중형이나 뭐 그까짓 거 그 뭐 몇백만 원밖에 차이 안 날 텐데, 어? 빈정거리지 마세요. 나도 속상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아, 속상해서 외제 중형차를 사? 학생 애들까지 보란듯이 스포츠카나 중형차 몰고 다니는데 명색이 대학 교수가 학생들만도 못한 그런 국산 소형차 몰아야겠어요? 아예 없음 몰라도. 선생 알기를 이웃집 아줌마만큼도 취급 안 하는 아이들한텐 보란듯이 좋은 차 몰고 다닐 거예요. 에휴, 그 선생의 그 제자라더니 그 제자의 그 선생이로구만. 아, 학교 다니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경일대학 강사로 나가니까 그나마 응? 학생들이 나한테 배우러 몰려오는 거지. 나가지 말아봐요. 응? 수험생들이 나한테 배우러 몰려올 것 같아요? 이거 봐, 잘 가르치면 되지. 응? 그렇지 않아요. 내 선배는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지방대학 강사로 나가니까 학생들이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현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저것 다 관두고 말이야. 응? 저 쌍둥이나 잘 보살펴. 집안 살림이나 잘하고. 그래. 알겠습니다. 어디 가볼까요?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가 따라 뛰겠다. 아이고 얘는 무슨 비유를 그렇게 하세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래에 찢어지고 말어. 가래에 찢어지고 말어. 저 어떻게 좀 말려볼 방법이 없겠습니까? 내쫓아! 응? 내쫓아! 내쫓아! 분수 없이 날뛰는 예편에 데리고 살면 집안 망해, 집안 망해. 여러 말 거 없어! 내쫓아! 쫓아! 참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일로, 일로, 일로. 아유 이렇게 흘리고도 따르세요. 아이고 참. 뭐 사회 풍조가 그러니까 뭐 집사람만 나무랄 수도 없고. 저 뭐 지금 뭐에 쉬운 것 같아요. 저 그러니까 저 외숙모님께서 좀 잘 달래주십시오. 그 사람 외숙모님 말은 아주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이 마이 마. 걔가 지금 몇 살이라고 그런 이치도 얘기를 해야 알아들어. 어? 요만큼 요량도 없이 맹탕으로 사는 게 대학 교수야? 나 이거 세상 살다 별소리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 참나. 나라 꼴도 잘 되고 집안 꼴도 잘 돼간다. 어, 잘 돼간다. 대학생 녀석 양당배도 피고 말. 자, 좋다. 좋다. 어? 아빠. 뭐?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돼요. 조용히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뭐라고? 문 닫고 공부해. 문 닫고 공부하면 되잖아. 문 닫으면 덥고 답답해요. 창문도 요만하고. 2층이 얼마나 찜통 같은지 아세요?
제 친구는요 방에 에어컨까지 있다고요. 고3이라고요. 웃기니? 네가 웬일이냐? 병실에만 붙어있게. 효도 좀 해보려고요. 좀 어떠십니까? 아이고,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아유, 이 은혜를 다 뭘로 갚지요? 아이, 별 말씀을요.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어요? 아이, 뭐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떻게 다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아, 이거 빨리 완쾌하셔서 퇴원하시는 거 뵈면 됩니다. 아이고, 예. 젊은 사람이 어쩜 저렇게 속이 깊고 꽉 찼지. 자, 올해 나이가 몇이나 되셨어? 에, 26입니다. 영선이 네가 23이지? 아,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양띠하고 뱀띠라. 아니, 저,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저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간호사실로 연락 주시고요. 아이고, 아이고. 왜 벌써 나가시려고. 아이, 예, 예. 아, 눈치채면 어쩌라고 그러세요, 엄마 참. 얘 눈치채면 대수냐? 사람 어떠니? 네 눈에도 괜찮아겠지? 아직 몰라요. 좀 더 듣고 봐야죠. 순영 씨는 결혼하자고 하는데 병시경이 틀고 있는 모양이야. 병시경이 결혼하자고 조르는데 순영 씨가 트는 게 아니고? 병시경은 기타 학원 차릴 돈이 마련될 때까진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못하는 거지 뭐. 아, 기타 학원 차릴 돈이 어디 한두 푼이냐? 그형 가진 거라곤 뭐 두 쪽밖에 없다는데. 아이, 그나마 성악이나 하니? 아이, 결혼할 자신 있대? 같은 소아마비 친구들도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산다나 봐. 그런가? 아, 그렇다면 안심이고. 걱정되냐? 이봐요! 이봐요! 아, 너부르나 본다. 다음부턴 오빠라고 불러. 이봐요라니. 오빠, 나 배고파요. 따라와. 배 부르게 해줄게. 아유, 그저 한 대는 소리가. 아, 배고프단 사람 배 부르게 해주겠다는데 뭐 잘못됐냐? 뭐가 어쩌고 어째요? 알았어. 순영 씨 말이야, 자기가 결혼 후 갖고 올 걸로 기타 학원 차리자고 하는데 병식경이 싫댄다. 아, 왜? 여자 신세는 지기 싫잖아. 에이, 왜 그러구나. 다시 생각하자. 수고하자. 형, 이 집 세계 최후의 진짜 사나이 잠 받으셔. 순영 씨가 형 설득 좀 해달래. 뭘? 순영 씨는 노처녀 되기 싫다고. 지가 밥이나 지을 줄 알고 그딴 소리 하냐? 그럼 몇 천만 원짜리 쓰잘데없는 혼수를 해오느니 기타 학원 하나 딱 들고 오는 것도 의의 있잖아? 응? 시끄러워. 아이고, 참. 그, 그런 주제의 허세는 아이고 참. 의사 사이한테 병원도 차려주는 세상인데 뭘 그래? 그런 놈들이 진짜 병신이지. 그 형 혼자 기타 학원 차리는데 얼마나 걸렸어? 2년? 그때까지 기다려줄까? 야, 2년도 안 기다려주는 여자가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사냐? 못 기다려주려면 일찌감치 떠나라고 해.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큰 소리 쳐도 되는 거야?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비결이야. 그래요. 병시경이 12살 때 부모님들이 형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치다시피 떠났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의사였는데. 어머. 그래서 얻어진 체험적 인생관이죠. 뭐 부모님 도움도 안 받고 살아남은 사람인데 아 여자 도움 따위는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뭐 허세는 아닐 거예요. 이야 어디 그런 남자 또 없을까요? 다리는 성하고요. 아 왜요? 저도 그런 남자한테 시집 좀 가려고요. 왜 시집 갈 돈이 없어요? 없어요. 솥단지 사갈 정도는 있지만요. 아이고 아 그 뭐 별로 미인도 아니면서 그 혼수품이나 실려가야지. 아 그렇지 않고 누가 데려가겠어요? 다리가 편찮은데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나라고 어디 없을까요? 아니 그거는 잘라가지고 왜 도로 넣어요? 이쪽도 쓸 수 있잖아요. 이건 양쪽을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전 우리 아버지보단 양심적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한번 썼던 것도 멀쩡한데 아깝다면서 다시 집어넣어요. 우리 아버지 극치예요. 아이, 그 뭐 하시는 분인데요? 전에는 연탄 장사도 하셨고요. 라면이니 설탕, 밀가루 같은 생필품도 파셨고 지금은 건축 자재니 뭐 이것저것 잡다하니 많으세요. 그 생활력이 강하신 모양이죠?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는요. 평생 일벌이셨어요. 투사였고요. 전혀 그렇게 안 보시던데. 어머니한테만은요. 영선 씨하고 데이트하는 남자는 데이트 비용 들지 않아서 좋겠는데요. 식사는 가락국수에 커피는 자판기스프. 난요 음식 중에서 제일 싫은 게 양식이에요. 뭐 톱하고 쇠수랑 들고 썰고 어쩌고 이런 것도 성가시렸고요. 나하고 데이트해서 좋을 일이 그것뿐인 줄 아세요? 참고로 알아둡시다. 또 뭐죠? 궁금하시면 직접 해보면 되잖아요. 왜? 싫어요? 잊어버릴 수 없는 여자가 있어요. 애써 지워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냥 호흡처럼 내 속에 남아있어 같이 숨쉬고 있어요. 그러니 꿈 깨라 이거예요? 손해보지 말라 이거죠. 아니, 딴 여자 생각하고 있는 남자와 데이트한들 아,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건 그렇겠군요. 말하는 감으로 봐서 현재 진행형은 아닌 것 같고 과거 완료형이에요? 상당히 솔직한 편이시네요. 거기 성격이 호감이 가기 때문이죠. 저도 상대에 따라서는 농담도 아주 잘하는 편이에요. 저도 농담 잘해요. 우리 오늘 했던 얘기들은요 다 농담으로 생각해요. 사모님 취향이 정말 노블하시군요. 아유 그러면요. 벼랑간 갑자기 돈방석에 올라앉은 졸부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서울에서만도 2대에 걸친 병원장 따님이시잖아요. 아드님까지 3대시고요. 네. 나가세요. 좀 앉으세요. 좀 드시죠. 네.
아드님께서는 아직 퇴근을 안 했나 보죠? 네, 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좀 길어지는 모양이에요. 어쩌죠? 의사 선생님 중매를 서려면은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죠. 아니 근데 대체 어느 대 따님이세요? 아유 제가 괜히 그냥 걱정이 되고 아주 몸이 다네요. 네, 대신그룹 회장님 댁이에요. 막내 따님이거든요. 지금 모여대 가정과 졸업반이죠. 어머나 대신그룹이요? 아니 그런 댁에서 왜 같은 재벌 사이를 구하지 않으시고요? 네, 이 회장님께서는 다른 건 다 갖고 계시는데 종합병원만 없으시거든요. 아, 저기 의사 사위를 얻으셔서 종합병원을 만드시려고요? 글쎄요, 뭐 그런 꿈이 아주 없지도 않겠죠. 저 혹시 사진을 좀 갖고 오셨으면 좀. 아, 사진요? 아, 물론 드려야 하는데 제가 오늘 안 갖고 왔어요. 네. 사진은 볼 것도 없어요. 아주 귀엽고 활달하게 생긴 아가씨니까요. 어때? 마음에 드니? 응? 예. 아니,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어? 아휴, 엄마가 평생 꽁쳐놓았던 돈 다 여기다 그냥 주머니에 쏟아부었다. 응? 네 아버지가 이렇게 돈 많이 들은 줄 모르고 계실 거야. 아시면은 그냥 기절초풍하실까 봐. 금액을 반만 말씀드렸어. 꼭 이러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럼 이럴 필요가 있구야 말고. 부잣집 여자와 결혼을 해야만 할 이유가 뭐죠? 등산가에게 왜 그렇게 어려운 등산을 하느냐고 물으면은 말이야, 산이 거기 있으니까 하고 대답을 한다. 내 대답도 똑같아. 이 세상엔 재벌이 있으니까. 넌 언제나 엄마 꿈을 성취시켜준 아주 좋은 아들이었어. 그래서 참 아버지나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네가 결혼만 잘해주면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니? 그래, 아버지는 네 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이다. 한때 네가 미영이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릴 땐 한심하고 실망할 적도 있었다만 이제 다행히 미영이가 떠나주었다니 그저 한때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그 결혼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일에 좀 더 진지한 생각을 해줬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너 정도 아들이면 말이야 어느 부모든 이런 욕심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응? 그러니 너도 어머니, 혹 혼수를 적게 갖고 오는 평범한 집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매질을 하고 이혼을 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대학 시절 무의촌 진료를 나갔다가 친한 친구들 몇이서 수박밭 원두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들만이라도 의사라는 직업을 신분 상승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평생 아파서 괴롭고 그리고 가난해서 외로운 그런 이웃 사람들의 선한 친구가 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우는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미 무의천 낙도를 떠났고 상철이와 정혜도 이번 수련 과정을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저야 아버지 병원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을 내려갈 순 없다 해도
사랑하는 여자까지 버리고 부잣집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면 이런 분수 없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꼭 누려야 됩니까? 꼭 외제 승용차를 사셔야 되겠어요? 뭐 꼭이라기보단 요즘 때가 때니만큼. 언니, 전 늘 짐이 많아요. 들고 다녀야 할 화구며 책이랑. 그러니 사시지 말란 말도 못하겠어요. 그냥 국산 소형차 사가지고 불편한 것만 면하면 되지. 꼭 외제차를. 집에만 계시는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대학생들까지도 중형차 몰고 다니는 세상이에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죽어서 못 살아요. 어지간한 차는 호텔 같은 데선 주차도 못 시키게 한다고요. 국산차도 좋은 차가 있던데. 색상이나 디자인이 다양하지도 못하고 개성도 없어요. 이왕 사는 거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마음에 드는 차 사고 싶어요. 그렇게도 못마땅하세요? 고모밥 의논하셔서 나눠 쓰도록 하세요. 아니면 격일제로 쓰시든가 차라리 기사를 한 분 두시든가. 그러면 오히려 교통체증이라도 막죠. 언니, 아 저 하나 차 안 산다고. 알아요, 알아요. 언니가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식구들만이라도 분수에 맞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난을 벗은 지 얼마나 됐어요? 벌써 잊으셨어요? 등록금 제때 못 낼까 봐 조바심 내고 꼭 필요한 학부를 못 사서 울면서 다니던 때 말이에요. 방 두 칸에서 일곱 식구가 살던 때가 엊그제예요. 그런데 어느새 어지간한 전세거리만한 외제차를 몰고 다니셔야 되겠어요. 여지껏 고모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은 해야 되겠어요. 요즘 고모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외제차 사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오늘 퇴원하세요. 어휴, 축하합니다. 인사드리려고요. 과장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외래에 계실 겁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우동도 사주시고. 퇴원하더라도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요. 배 부르게 해줄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먼저 도착하셨군요.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생각났어요? 네, 생각납니다. 아니, 저희 아들을 아십니까? 네. 자, 이쪽으로. 네. 왜 아무 말도 없어요? 너무 놀라서 입이 얼어붙었나요? 나를 보려고 일부러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거죠? 할머니를 일부러 편찮게 할 순 없잖아요. 차트 보니까 다른 병원을 경유해서 오셨던데요. 그래요. 다른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왕이면 대학병원에 입원하자고 제가 우겼어요. 궁금했거든요. 인간성을 알아볼 다시 없는 기회로 생각한 거죠. 화났어요? 여기 안 나오려고 현우 씨에 대해서 온갖 비방과 모략, 중상을 다 했지만요. 할머니랑 아버지, 어머니한테 워낙 잘 보이셨더군요. 제가 사람 볼 줄을 몰라서 그런데요. 그러니 어떡해요. 할 수 없이 끌려 나왔죠. 배고파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세요? 영선이 아버님이 정말 대신그룹 회장님이세요? 맹세할까요? 나라는 봄을 놓친 기분이 어떠세요? 후회하시죠? 대신그룹 회장님은 이쑤시개 하나도 아끼시고 그 따님은 가락국수를 좋아한다. 우리 아버지 회장님 되신 다음에 채통은 좀 지키세요. 이쑤시개 거는 옛날 얘기예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가래미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 혼자 그냥 해본 말이야. 배부르다. 잘 먹었어요. 이 오빠가 충고 한 가지만 할까요? 신랑을 구할 때 절대로 중매장이한테 다리를 놓지 말고 직접 부딪혀요. 뭐 그래야 집 수리비랑 가구비가 절약되니까요. 네?
바래다 줘서 고마워요. 아직 대답 안 했어요. 나 만나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여자 생각했어요? 알았어요. 됐어요. 가세요. 임자가 없는 남자 중에 현우 씨 같은 남자가 아직 남아있을까요?